네,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을 분석해온 국과수가 검토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. 운전자가 역주행 내내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게 골자입니다. 이에 따라서 경찰은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역주행 참사 피의자 차모 씨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.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. 일부 영상에서 차량 뒤쪽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차 씨 차량을 분석한 국과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국과수는 차 씨가 사고 당시 엑셀을 90% 이상 일관되게 밟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으며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는 건 난반사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가로등 불빛이 브레이크 등에 반사되면서 일어나는 난반사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. 야간 같은 경우에는 난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을 밟은 것으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차 씨는 2주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 나와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